안녕하세요.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 업무 관리에서 기관 운영 핵심 목표를 조금 이제 변경해 놔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션 장기요양 기관 업무 관리하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기관 홍보 관련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회원분들께는 직원분들께도 배포할 수 있게끔 이미지로 이제 다 제공을 해 드렸고, 그리고 노션에서도 여기 기관 운영 핵심 목표가 있어서 여기 페이지에서 열어보시면은 기관 운영 핵심 목표를 이미지로 다운받아서 직원분들과 공유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1분기 기관 운영 핵심 목표를 지나서 이제는 좀 기관보다도 좀 더 장기요양 기관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기관 운영 핵심 목표 내용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건, 네, 바로 노인 학대죠. 노인 학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우리 기관을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일정 기간 기관 운영 핵심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먼저는 분기별 노인학대 예방교육 충실히 실시해야만 되겠죠. 특히 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체가 좀 우리 기관의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좀 현실적인 그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현장을 좀 그 교육 내용에 비춰서 점검해보고 그 점검해본 바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또 한 건의 노인학대 사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육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육만 듣고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관 현장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하자라는 부분 방금 설명드린 거죠. 교육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교육 내용 바탕으로 우리 기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노인학대 사고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네, 기관은 폐쇄죠. 자,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해 봐야 되겠죠. 우리 기관에서 혹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동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저귀 케어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지를 점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 다 함께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점검해서 개선해야 되겠죠. 시설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대표님하고 시설장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 현장 점검부터 예방 활동까지 다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무 시작 전에 구호도 외치면 좋겠죠. 노인학대 없는 우리 기관을 만듭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회의 하실 때마다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노인학대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그런 거를 직원회의 때마다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노인학대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이건 노인학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런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노인학대 상황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노인학대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교육하고 연관되는 거죠. 교육 내용이 형식적이고 두루뭉실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기관 현장 상황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맞는 그런 현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노인학대 예방 교육으로 충실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기간 노인학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우리 기관을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기관 운영 핵심 목표를 잡아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장기요양 기관들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학대 사건이 우리 기관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한 번 발생하면 끝입니다. 한 건도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점검하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예방하게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기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